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2회를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역시 부록 파일에서 기출 유형 문제 2회에 해당되는 작업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암호 걸려 있는 것, 그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암호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어져요. 이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서요. C 드라이브에 여기에 WP라는 폴더 직접 그 폴더 찾아가는 방식으로 찾아가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수험번호 있다면 입력해주고 없다면 임의의 숫자 8자리 입력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C 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 거기에 파일이 이렇게 이름 밑에도 같은 이름 이렇게 저장됐다고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집 용지 설정부터 작업을 할게요. 이 상태에 보기 쪽 윤곽 반드시 체크해야 편집 용지 설정된 게 보일 거예요. 우선 쪽 메뉴 보이게 하고요. 편집 용지 설정 F7 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용지 종류에서 종류는 A4 국배판 210 곱하기 297mm A4 용지예요.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로 해주시고요. 용지 여백 위쪽 여기에서부터 입력할 건데요. 왼쪽 탭키 누르면서 이동하면 쉽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숫자는 10, 10, 20, 20, 10, 10, 0이에요. 자, 이거를 99단처럼 외워주시면 좀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 10, 10, 20, 20, 10, 10, 제본은 0.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그냥 설정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지 여백 끝났으니까 쪽 테두리 배경 지정해야 되겠죠? 쪽에서 쪽 테두리 배경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양쪽 상태에서 지시되어 있는 대로 할게요. 이중 실선 먼저 선택. 자,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굵기 0.5 따로 안 바꿔도 되죠? 색깔 바꿔야 돼요. 남색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색깔 바로 나오면은 그냥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색깔이 안 나온다면 다른 색으로 RGB 직접 입력해 지정하고요. 자, 색깔 지정했다면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 저희 항상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체크 없애고 작업하세요. 그리고 여기 모드라는 거 요거 선택해서 테두리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위치는 종이가 아닌 쪽 기준으로 해주고 그 다음 여기 왼쪽 그리고 오른쪽 위아래 모두 5mm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적용 쪽은 모두가 아닌 첫 쪽만 지정으로 하고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고요. 다음 이제 머릿말 만들기 할게요. 머릿말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선택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쪽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머리말 꼬리말에서 머리말 양쪽 만들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입력해야 되는 글자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영어 쓸때 대소문자 주의해서 써주시고 불필요한 뒤쪽에 띄어쓰기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띄어쓰기도 하나의 글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블럭 설정 먼저 해주고 정렬 먼저 해놓을까요? 오른쪽 정렬 해놓고 그다음에 글자 모양을 도둠 바꾸는데요. 글자 도움이라고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이렇게 올렸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글자는 또 위쪽에 나오죠? 바로 그냥 도둠 선택해도 돼요. 그다음에 11포인트 직접 입력했을 때는 엔터키 눌러야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문단 정렬 했죠? 그럼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죠? 위에서 머리말 꼬리말 닫기 클릭해서 빠져나와 주세요. 자, 여기에 지금 머릿말, 꼬리말에 해당되는 조판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쪽번호 매기기부터 또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지시사항 15번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세요. 여기에서 쪽번호 매기기 클릭하시고 번호 위치 오른쪽 아래 선택 그리고 번호 모양은 로마자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 줄표넣기에 채 해주시고 그다음 그냥 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여기에서 새 번호로 시작. 이제는 뭐 밑에 내려가서 볼 필요도 없겠죠. 쪽 번호 지정돼 있는 거 7이라고 그냥 써주세요. 그러면 넣기를 하면 7에 해당되는 로마자 소문자가 이렇게 표기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 했는데 다시 위에 올라와서 여기에 글상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4번 지시사항 봐주세요.
글상자 만들 건데요. 글상자 만들 때 여기 그 글자 만드는 거 컨트롤 N B예요. 박스 BOX의 약자인데요. 그거 못 찾겠다면 입력해서 글상자 이거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입력해서 여기에서 개체 글상자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 편한 거딱 하나만 그냥 정해서 제가 뭐라고 강의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딱한 가지 방향 그 방법만 갖고서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면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글상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안에서 커서 깜빡이죠. 글자 뭐 미리 입력해도 되는데요. 저희 그냥 나중에 입력할게요. Alt 글상자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면 선택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해주시고요. 이제 기본 탭에서부터 작성을 할게요. 크기 지정 고정값 되어 있는데 이거 직접 입력해 주세요. 160이라고 해주시고 그다음 높이도 고정값 상태에서 14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지 말고요. 여백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바깥 여백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두 다 하지 말고 여기에서 위쪽은 3 그리고 아래쪽은 5 지정하고 다른 건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선탭 가서 선 지정돼 있죠? 종류를 선을 없음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다 필요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채우기 탭 가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색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흰색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달래 색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진달래 색좀 찾기 힘들죠? 이럴 때 다른 색 눌러서 진달래 색의 R 값202 지정돼 있죠? 그 다음에 G 값86 지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B 값167 지정돼 있어요.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상자 옆에 있는 그림자 탭 가주세요. 그림자 종류 오른쪽 아래라는 거 마우스 올리고 있으면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 여기에서 그림자 색 따로 지시 안돼 있으니까 전혀 손대지 말고요. 투명도 30% 지정돼 있으니까 30 입력을 해준 다음에 설정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그림자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ESC키 키보드에서 눌러주시고 글자 다시 안에 입력할 수 있도록 글상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먼저 키보드로 또 다시 입력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글자의 글꼴 바꿔야 되겠죠? HY 헤드라인 M 요만큼만 입력해도 글자 나타나죠?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 22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바꿔야 되죠. 여기 글자 색깔 다른 색한 다음에 흰색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설정. 그냥 흰색은 여기에서 바로 그냥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얀까지 했고 문단 모양 가운데 정렬해 줘야 되죠. 글 상자 안 말고 글 상자 자체 이 글상자 자체도 이렇게 커서 깜빡이 놓고 봤을 때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상자 편집이라고 14번 쪽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이 밑에 쪽에 보면은 시사점이라는 거 하고 여기 이렇게 큰거세줄 보이는 글상자가 있어요. 작은 것, 큰 것인데 작은 글상자 속성까지 미리 작업을 하고 나머지 또 작업 이어서 할게요. 작은 글상자 마우스로 클릭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기본 탭 가주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요 글상자랑 글자처럼 취급 체크 없애주고 여기에서 글 앞으로라는 거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위치 종이 그리고 왼쪽에 2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가운데 클릭만 하면 0으로 기준이 바뀌죠. 세로도 역시 종이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위치를 여기에서는 아래 기준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값을 65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택으로 간 다음에 선택에서 선 종류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라는 거 반원 선택을 해주고 다시 이제 채우기 탭간 다음에 채우기 탭에서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유형만 바꾸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거 여기 찾아서
바로 이제 더 이상 할거 없죠?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넘어왔죠? 이빈 공간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요. 이제 이 밑에 있는 큰 거, 검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탭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색 채우기 없음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선의 색깔 보라색이라는 거 이렇게 쭉 찾으면 되죠. 보라색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굵기를 지정을 해야 돼요. 0.20mm인데요. 0.4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글상자 탭을 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세로정렬 이 사각형에서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렇게 선택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설정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지시사항 5번에 해당되는 거 할 거예요.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거 1번에 해당되는 항목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꿀 거예요. 여기 위에서 바로 그냥 여기 기존에 써 있는 거 있나 볼까요? 있으면 바로 그냥 선택하는 게 더 빠르죠. 글자 여기 타이핑 하는 것보다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선택해서 보라색은 바로 그냥 선택하면 되죠. 선택해주고 문단 모양은 여기에서 지정 못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 한 다음에 여기에서 문단 위 여기 네 10포인트 지정 그 다음에 문단 아래 5포인트 지정 그 다음 더 이상 할 거 없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다른 문제하고 다르게 그냥 똑같이 한번 다시 작업할게요. 한양경고딕 해주시고요. 글자 색깔 보라색 지정 지금 Alt C라는 거로 제가 그 기존에는 요 모양 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씩 다 작업을 하고 있죠. Alt T 누른 다음에 문단 위에서 똑같이 10포인트 문단 아래에서 5포인트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 생성해야 되는데요. 스타일 생성은 이 네모로 되어 있는 이 항목들 여기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밑에 먼저 하고 위에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하든 똑같은 그 스타일만 지정이 되면 되는데요. 자, 블록 설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F6키 키보드에 있죠. F6 눌러주시고 스타일 여기 왼쪽 아래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 머리표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스타일 종류 문단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할 거예요. 문단 모양부터 문단 모양 보시면 이제 왼쪽 여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여백의 왼쪽을 10포인트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 위라는 거 간격에 있죠. 요거는 3포인트 문단 아래도 3포인트 지정을 해 주시고요. 줄 나눔 기준에서 최소 공백 80%로 설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글자 모양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휴먼 명조라고 되어 있어요. 휴먼 명조 선택을 할까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4포인트 이렇게 두 단계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 이젠 문단 번호 글머리표 여기에서는 모양을 이 모양 찾아서 바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 했으니까 스타일 목록에 나타나도록 추가해줘야 되겠죠. 글머리표 나타났어요. 설정하면 블록 설정된 곳 바로 지정됐어요. 이번엔 이제 2번 항목에 해당되는 거 역시 해놓고 서식 에서 글머리표 그냥 클릭을 하면 블록 지정된 곳 이 글머리표가 스타일 지정됐어요. 다음 이제 7번 그림 삽입할게요. 그림 삽입은 여기 이쪽에 나타났는데요. 커서 그냥 아무데나 놓고 그림 삽입하면 돼요. 입력 간 다음에 그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라는 그 폴더 있죠? 파일 받아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02img라는 파일 선택해서 문서에 포함 체크해 놓은 상태로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바로 개체 속성 나타나죠. 기본 탭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선택 간 다음에 여기에 여백 캡션부터 하죠. 여백 캡션에서 바깥 여백 여기에서 왼쪽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5mm 지정 그리고 선택에서 실선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종류를 실선 바꿔주고 실선의 굵기는
0.12mm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확대 축소 비율을 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 세로 비율을 40%로 동일하게 이렇게 해 놓은 상태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보여지는 형태처럼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놔주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살짝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트레이드 업이 글자가 두 줄로 되죠. 이럴 때는 살짝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지시사항 8번 각주에 대한 거 작업하도록 할게요. 트레이드업 뒤에 원안의 기억 문자 있죠? 이게 이제 각주 번호인데요. 여기다 커서 놔주시고 각주 만들게요. 입력에 각주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각주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구매하려는 경향까지 정확히 입력해주시고 블록 설정 쭉 별까지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글자 바꿔야 되죠. 글자 모양은 굴림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 없애야지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를 할 수 있죠.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모양 찾아야 되죠. 번호 모양에서 요 글자죠. 기억이라는 게 원 안에 있는 거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Shift ESC 누르면 각주가 있던 위치로 커서가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표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 표 제목이 할 거예요. 세 개 앞에 이렇게 화살표 키로 움직여 보세요. 일부러 띄어쓰기를 이렇게 또 만들면 안 되고요. 화살표 키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커서 놓고 컨트롤 F10 누른 다음에 한글 에이전시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에서 여기에서 바꿔야 되는 글자 찾아주시고 넣기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떨어진 거 없죠? 스페이스바로 한칸 띄우고 똑같이 컨트롤 F10 또 그대로 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해야 되는 거 표 제목에 대한 거 블록 설정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여기 볼까요? HY 헤드라인 M이라는 거 있네요.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로 지정해주시고 그 다음 밑줄까지 지정을 하면 이 10번 표 제목에 대한 것도 끝이 나죠. 이제 11번 표 캡션을 할 거예요. 표를 Alt 누른 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이 아니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캡션 넣기를 해보세요. 표 1 요거 그냥 블록 설정하고 바로 글자 입력해 버리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거 글자 오른쪽에 나타나야 되죠. 오른쪽 정렬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표를 Alt 클릭하고 개체 속성 이번엔 제대로 들어간 다음에 여백 캡션 탭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죠. 캡션의 위치는 위에 있죠. 오른쪽 정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개체와의 간격이라는 거 있는데 이 간격은 2mm로 지정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출력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타났고요. 이제 다시 이제 이 표 편집을 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빈 공간도 많고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순위에서부터 두 번째 열 그 지시사항대로 하죠. 두 번째 열 이 국가명에서 여기 이렇게 쭉 밑에 합계까지는 안 가죠. 독일까지 블록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문단 모양 들어가서 여기에서 배분 정렬이라는 거 선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제목행에 대한 거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 블록 설정 이렇게 하고서 이제 색깔 바꿔야 돼요. C키 누르면 색깔 셀 테두리 배경 여기서 배경 탭 그 다음에 색깔 누르고 흰 토마토 색이라는 거 다른 색 한 다음에요 RGB 색깔로 지정을 해주세요. 255 그 다음 225 좀 헷갈리죠? 255하고 비슷하니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고 그 다음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제 셀 테두리 지정인데요. 블록 설정 먼저 전체 먼저 다 하죠. 이렇게 하고 L키 눌러준 다음에 표 바깥쪽 이제 위쪽 하는데요. 테두리 탭 설정 여기에서 우선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있다면 체크 없애놓고 여기에서 이제 실선 0.1
3mm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와 아래 선택, 그 다음에 이제 표 바깥에 왼쪽 오른쪽 지정해야죠. 여기는 선 없음 선택, 왼쪽 오른쪽 지정,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서 한번 빠져나가고 ESC키 눌러서 블록도 없애놓고요. 이중실선 되어 있는 곳 찾아보세요. 마지막 행에 이중실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L키 눌러주세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굵기는 0.5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아래쪽이 아니고 이번에 위쪽이죠. 블록 설정된 곳에서 위 눌러서 이중실선 보이면 설정 눌러주고요. 이제 다시 블록 설정 할 건데요. 대각선 나타나 있는 부분만 할 거예요. 우선 마우스 한번 드래그 했다가 대각선 나타날 부분만 이렇게 딱 해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점유율 밑에 합계 부분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또 2008년 점유율에 밑에도 클릭 이 컨트롤 키 누르고 하면 각각 선택이 됐죠. 다시 L키 눌러주고 대각선 원하는 대각선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ESC키 누르고 보면 설정 제대로 됐죠. 그리고 이 밑에 시사점 이 글상자도 원하는 위치대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계산식 삽입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시가 각 금액열 여기하고 여기죠. 자, 하나씩 지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좀 위에 가서 할게요. 여기서 블록 계산식, 여기에서 블록 합계 지정, 그 다음에 여기 금액에 해당되는 것들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지정을 해주세요. 숫자 지정된 것 값 똑같이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최근 고령화까지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글자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한자까지 포함해 모두 입력해줘야 돼요. 내용 입력하다가 여러분들 그 입력 내용 그대로 보고 하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줄 이렇게 쭉 보면은 마침표가 끝나는 그런 그 완성된 문서를 보면은 마침표가 여기 줄 끝에서 끝난 경우에 엔터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여기 지금 다음 줄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들여쓰기가 안 나타난다면 그냥 엔터를 키를 누르지 않고요. 마침표 다음에 한 칸 띄고 그대로 입력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까지만 제가 한자 입력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자 입력까지 모두 그냥 알아서 입력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선 개선이라는 것 찾아서요. 블록 설정 해주시고 한자 키 눌러서 개선이라는 것 정확히 찾아주세요. 개라는 거는 비슷하지만 선이 다른 글자 몇 가지 있죠. 자, 선택 입력 형식에서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오도록 해주고 바꾸기 해주세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동인이라는 거 있죠. 자, 여기에서 기술적 동인이라는 거 찾아서 자,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자 키 누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 동하고 인자 찾아서 네, 요거죠. 자, 찾고 그대로 바꾸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쭉 보시면은 화장품 소비재라는 글자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블록 설정 해주시고요. 세 글자인데 한자 키 눌러서 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바꾸기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글자예요. 한 글자는 어딨냐면은 준이라는 건데요. 제일 밑에 쪽으로 가보세요. 준 선택해 주시고 한자 키 눌러주면 자, 한 글자에서 한자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다행히 위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글자 이게 그 해당되는 글자죠. 찾고 바꾸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이제 끝났고 글자에 대한 거 속성 지정을 해줘야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 블록 설정해 주시고 글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글자 크기만 12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12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설정 눌러주면 여기 첫 번째 줄만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이제 엔터키 눌러주고요. 이제 표를 만들어야 돼요. 표 만들기 입력의 표에 바로 있죠. 클릭 한번 해주고 줄과 칸수는 제일 최대 줄과 칸수 세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6줄에 7칸이 그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너비와 높이는 모두 임의 값으로 이걸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크기 지시된 범위 안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너비는 163으로 하고요. 높이는 58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 반드시 체크하고 만들게 해야 돼요. 자, 만들게 했으면 이 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줄이 아마 그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엔터키 치지 말고 그냥 각 셀마다 입력해야 되는 글자 모두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 다음 작업 할게요. 숫자가 많아서 글자 치는 게 좀 불편하죠. 자, 이 안에서 여기 콤마 같은 경우에 엑셀하고 다르게 여러분이 키보드로 글자 다 입력을 해줘야 돼서 좀 불편할 거예요. 블록 설정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셀 안에서 블록 설정하고 글자 속성 바꿀 거예요. 보듬이라는 거 선택,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 높이가 더 각각 셀들의 높이가 좀 커져 보이죠? 자, 그런데 전체 표 크기는 지금 안 바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셀 합치기 먼저 해서 좀 보기 편하게 해줄게요. 여기에서 셀 합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도는 밑에 것과 셀 합치기, 그리고 65세 이상은 옆과 셀 합치기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70세 이상도 역시 이렇게 셀 합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셀 합치기 할 거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셀 너비 조절 먼저 할게요. 셀 너비 조절은 여기 지금 입력 내용이 그 지시받은 그런 그 시험지하고 똑같이 한 줄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다면 여기 조절하는 게 좀 편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당하게 비슷한 범위로 맞춰서 해주면은 그거는 특별히 감점 대상은 아니니까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셀 이 너비 조절 먼저 하고 가운데 정렬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세 개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이네요. 아,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렬 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말고 이제 오른쪽 정렬하는 부분도 생겼네 이번에는. 자, 숫자에 관련된 부분 모두 다 블록 설정 오른쪽 정렬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셀러비 조절하면 조금 더 맞출 수 있는데 특별히 지금 너비 조절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지금 그냥 셀 너비에서 아까 글자 크기랑 이 글꼴 바꾼 다음에 모두 다 한 줄로 나와 있는 상태고 정렬 바꿨을 때도 특별히 변동이 없으니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아까 처음에 원래 있던 상태 있죠. 셀 너비를 갖게 하시면 원래 그냥 크기 상태로 그대로 보일 거예요. 너비 조절이 따로 필요 없단 얘기죠. 이번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모두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자, 표가 있는 것 자체 이 표가 있는 줄은 그냥 뭐 가운데 정렬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Alt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개체 속성 들어가서 아까 지정된 그 너비 높이 있죠? 바뀌어 있지 않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감점 대상 전혀 아니고 셀 아까 막 높이 바뀌어도 높이는 항상 58mm로 고정돼 있었어요. 자, 이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글자처럼 취급 상태 그대로 있고요. 설정할 거 더 이상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저장할 폴더에 여러분 수험번호로 해서 저장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 또 하도록 하죠.